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. 오늘은 유니케 친티아님의 요청으로 은 다음에와 은 후에 두 개의 표현을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. 두 개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봐야 되겠죠? 우선 동사에 붙여서 쓰는 말이고요.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시간적으로 뒤에 다른 행위를 할 때 그 사이에 은 다음에 은 후에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밥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드세요. 그래서 밥을 먹는 행위와 그 나중에 하는 행위, 약을 먹는 행위 이 두 개를 연결할 때 은 다음에 은 후에 이렇게 쓰지요. 그래서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. 이렇게 사용합니다. 또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래서 책 읽는 행위를 하고 시간적으로 뒤에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. 이럴 때도 은 다음에와 은 후에를 사용합니다.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. 그래서 책 읽기 먼저, 토론 나중 이렇게 되는 거죠. 또 손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.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는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을 닫은 행위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먼저 일어난 행위와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난 행위를 연결할 때 은 다음에 은 후에를 사용합니다. 손님이 들어오신 후에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. 또 이 경우에는 애가 생략된 상태로 쓰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은 다음, 은 후 이런 형태로도 쓰이는 거죠. 수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. 이렇게 쓰고요. 수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. 그래서 애가 생략된 상태로도 쓰일 수 있다. 또 돈을 좀 번 다음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. 돈을 좀 번 후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. 그래서 먼저 한 행동, 나중 한 행동을 시간적으로 연결할 때 두 개의 표현, 에라는 조사 빼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또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보통 식사를 마친 다음에 차를 마신다 할 때 뒤에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와 같아서 생략이 된 경우죠. 나는 보통 식사를 마친 후에 나는 차를 마신다. 그런데 같은 경우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. 이렇게 앞문장의 주어와 뒷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.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처럼 앞문장의 주어는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니까 또 땅이 굳어진다. 그래서 앞 뒤 문장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도 시간상으로 먼저냐 나중이냐라는 차이만 있으면 은 다음에 은 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.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. 이렇게요.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냐? 지금까지 모두 공통점 말씀드렸잖아요. 의미하고. 사실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. 은 다음에라는 것은 다음이라는 고유어가 쓰였던 거고요. 또 후는 뒤후라는 한자어가 쓰였다는 것 말고는 이 두 개의 표현의 차이점이 없어요. 고유어가 쓰였냐, 한자어가 쓰였냐. 이 후는 뒤후자거든요. 뒤가 바로 다음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. 비슷한 뜻이죠. 그래서 고유어가 쓰였느냐, 한자가 쓰였느냐의 차이밖에 이 두 개의 표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정리한다면 은 다음에와 은 후에는 모두 의미가 같고요. 그래서 둘 다 은 다음에 은 뒤에 라는 말로 뒤에로 바꿔서 써도 의미상 차이가 없다.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.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. 또 이 책을 다 읽은 뒤에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.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근본적으로 고유어냐 한자어냐 요 차이밖에 없네요. 네,
간단하죠? 그래도 궁금하게 생각될 때 이것이 분명하게 큰 차이가 없어요.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궁금증 해결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공통점을 거의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네.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. 자료 제작하고 또 PPT 만들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, 여러분. 안녕.